경매에 관련 문의 메일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 영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집은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신혼집이에요.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고 혼자 결혼 준비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저희의 신혼집이에요. 많은 분들이 전세나 임대 아파트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원래 남자친구가 경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남자친구는 경매로 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매입을 해서 이득을 본다는 부동산 경매의 장점을 생각하고 저희는 첫 집을 경매로 한번 마련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지역에 이런저런 물건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당시에 현재 사는 이 집이 너무 괜찮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층수도 높고 동향인 것도 좋아서 눈여겨보다가 입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입찰날 경매라는 게 처음 도전해보는 분야니까 너무 떨리고 신기한 거예요. 이 집을 저희 또래 예비 부부님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으로 눈여겨보고 있으셨나 봐요. 입찰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딱 저희가 낙찰을 받게 돼서 조금 더 짜릿했던 기억이 나요. 이 경매를 하면서 지금 현재 투자금은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다행히 제 앞으로 경락대출이 잘 나와서 문제가 없었고 저는 생애 첫 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00% 다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매 과정에서 저는 강제집행까지 갔거든요. 근데 사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 주인이랑 계속 연락이 안 됐어요. 인도 명령 신청하고도 연락이 안 닿아서 결국엔 강제집행까지 가게 됐는데 낙찰부터 강제집행 개문날까지 두 달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고 집안이 어떨지 걱정이 정말 많이 됐어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집이 엉망이거나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희는 이 집에 임차인이 없는 건 확인을 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안심을 했는데 혹시나 집안이 많이 손상되고 어지럽혀져 있었을까 봐 걱정을 했죠. 개문날 딱 열고 들어왔는데 집이 다행히도 정말 깨끗했어요. 집 상태가 다행히 너무나 좋아서 집 안에 수리 비용도 안 들어갔고 도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도배 비용도 안 들어갔고요. 가정 가구를 사는 이제 신혼살림 세우는 데에만 돈이 들어갔어요.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깨끗한 경우가 흔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지금 이 집이 20평대의 아담한 아파트인데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기도 하고 첫 집으로 이 정도의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보다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현재 매일 공부 중인 남자친구 옆에서 저도 같이 많이 배워가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경매 부동산 투자 쪽으로 계속 도전해볼 계획이에요. 저도 20대 후반에 경매라는 걸 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경매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재미도 있고 기회만 잘 잡는다면 괜찮은 투자 방향이 되겠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매 초보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공부해가는 마음으로 영상 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